안녕하세요. 남초랑입니다. 오늘은 일단 밭자리 산행을 왔고요. 여름에 수반 단엽을 캤던 곳이죠. 그냥 무더등에 생강근 점검차 왔는데 일단 한 개 나와 있습니다. 민추리, 엽성 민추리. 그리고 서번단엽. 아주 어리죠?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키가. 난초가 은학 안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와야 되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와봤더니 요렇게 한 개가 부엽석에 나와 있네요. 아우, 이거는 이것도 엽성은 상당히 좋죠. 5,000원짜리 5,000원? 만원? 에휴, 뭐 일단 모르겠고. 아무튼 오른쪽으로 자료사진이 뜰 겁니다. 같은 종자입니다. 예전에는 이 산지에가 엽성 좋은 개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야, 이 산지도 이제 아주 고갈이 되네. 생강근, 엽성 좋은 생강근들이 아주 바닥에 부서졌었는데 다 캐가지고 여기저기 경매장에 흘러들어가겠죠. 안타깝습니다. 얘도 경매장에 한 10척 정도 가면 한 3만원짜리는 될 것 같네요. 와, 대단하다. 덮어놔야지. 내년까지 살아라. 하산길에 엽선 좋은 생강근이 보이네요. 얘는 뭐야? 와, 입이 끊어졌네. 어, 나사지던 줄. 입이 끊어져가지고 탈수왔네. 와, 아무튼 엽성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동시에 생강근에서 슈팅이 된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와우. 아무튼 보기에는 좋네요. 산지를 옮겨가지고 이거 영상에 영상에만 담는 겁니다. 절대 안 뽑아갑니다. 영상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가 오후 늦게부터 내린다던데. 아, 12시 반밖에 안 됐는데. 아, 비가 내립니다. 감기 끼할라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라고. 아, 산지를 이동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아마 대충 보고 내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엽성 좋은 민추리들이죠. 저도 유튜브나 인터넷에 난초 판매를 하지만
요새 판매 영상에 올라오는 산채 난초들 보면 한숨이 팍팍 나오죠. 물론 이제 그렇게 원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자들이 그렇게 공급을 하시겠지만, 무분별한 남획은, 채취나 남획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집에 한 1200여 분 정도 키우고 있지만 대부분이 삐리리 삼바입니다. 입변이라고 키우는 것은 거의 없죠. 많아봐야 10분? 15분? 그 외에는 전부 잎에 삐리리 삼바는 개체들. 아이씨, 감기 깨알라 있다니까. 비 오고. 아, 이쯤에서 욕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 오늘 구독자분이 욕도 못하게 하고. 씨.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일단 좋은 개체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난초가 좋은 게 없어요. 감쪽같이 덮어졌네. 아,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하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도, 아니, 거의 대부분의 생강초기 다 3반 호거나 3반이었었는데, 4반이었었는데, 지금은 무늬종 생강들은 다 녹아버리고 없는가. 무늬종은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어디 보자. 무늬도 대충 든 게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든 개체들이었는데, 이렇게 거짓말같이 변이종이 하나도 안 나올까요? 비가 제법 많이 떨어집니다. 오늘 산행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